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어린이를 위한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프리카를 고춧가루와 함께 사용합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도 맵지 않는 고춧가루를 합니다. 자, 무는 한 개, 작은 거 한 개지만 이게 한 1.2kg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저울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마트의 저울을 이용해서 한번 다려서 와보시면 됩니다. 자, 어린이용 깍두기는요, 먼저 아주 작게 썰어줍니다. 깍두기가 좀 작아요. 그러니까 어른은 밥수저로 퍼먹어야 할 정도로 작게 담습니다.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아니면 1.2cm 정도 밥숟가락에 이 정도 됩니다. 고운 소금, 굵은 소금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. 30분 있다가요 한번 더 뒤집어 주시고요 또 1시간 정도 절여 주시면 됩니다. 소금물이 많이 나왔죠. 소금물은 이렇게 부어 주시고요 물을 부어 줍니다. 헹궈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번만 헹궈 주시면 됩니다. 물이 빠질 시간을 주면 되고요. 믹서기에다가요 밀가루 뿌립니다. 종이컵 한 컵입니다. 그리고 파프리카 한 개를 다진 마늘 쓰실 경우에는 한 두세 스푼 넣어주시고요. 이거는 냉동 마늘 이렇게 한 줌 넣습니다. 뚜껑을 닫아서 갈아줄게요. 믹서기에다가 여기다가요. 자, 설탕 한 스푼 넣어주고요. 이거는 마른 고춧가루인데요. 좀 안 매운 것. 한 스푼 반만 넣을게요. 이거는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을 전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. 멸치 액젓도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됐거든요. 그래도 좀 싱겁습니다. 무도 씻었기 때문에 좀 싱겁고요. 자, 소금을 한 반 스푼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물기 뺀 물을 넣고요.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. 제 무는 아직 냉장고에 보관했던 제주 월동무라서 맵진 않는데요. 제가 설탕을 한 스푼 넣은 거는 여름 무가 맵기 때문에 매운맛을 삭혀주려고 했고요. 여름 무가 너무 매울 때는 사실은 유수가 같은 걸 조금 써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매운맛이 많이 잘 삭혀지거든요. 근데 아직 많이 맵지 않다면 설탕 한 스푼으로도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 한 10시간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겠습니다. 실온에서 하루 저녁을 놔뒀거든요. 8시간 정도 놔뒀습니다. 거품이 벌써 끼고 익으려고 합니다. 덮어서 냉장고에 이제 넣어두시면 돼요. 무 작은 거 한 개 1kg 정도는 이렇게 담아 두시면 돼요. 이렇게 국물이 좀 촉촉하게 잠겨 있으면 무 깍두기가 더 맛있게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지금 짜지 않고 슴슴한 어린이용 깍두기입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